오늘은 데자뷰처럼 또 액세서리를 들고 왔어요. 저번에 이 장소에서 반지만 찍었었는데 오늘은 목걸이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거는 제가 최근에 되게 많이 하고 다녔죠. 이 목걸이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엄청 갖고 싶었거든요. 이거 귀걸이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 그치? 플라스틱백하고 같이 들어있고요. 엄청 크고 볼드해요. 안 무거워? 살짝 무게감이 있어. 근데 너무 예쁘지? 자크무스의 시그니처 가방이잖아. 이걸 어떻게 목걸이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 실제로 안 보면 감이 안 올 것 같은 거야. 더현대 놀러 갔다가 마침 편집샵에 이 목걸이가 있길래 실제로 한번 착용해보고 온라인으로 구매했어요. 이게 약간 골드 체인인데 체인이 칼로 깎인 것처럼 겉 표면이 울퉁불퉁해가지고 그래서 더 반짝반짝 빛나더라고. 그게 난 되게 멋있었어. 근데 언니가 무겁지 않냐고 얘기했잖아. 솔직히 가볍진 않은 것 같아요. 안 가벼운 거야? 제가 워낙 목에 무게가 있는 걸 못 견뎌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정도의 무게이긴 한데 저는 좀 목이 예민해서 하루 종일 끼고 있으면 좀 뻐근한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얘는 하나만 해도 너무 멋있어. 뭉툼맨이나 좀 후줄근한 옷 입었을 때 이거를 종종 했었어요. 다음 거는 뭐야? 이거는 바이알로나라는 브랜드인데 박스가 너무 색깔이 귀여운 거 아니야? 그치? 이건 매치스 패션에서 그냥 구경하다가 샀거든? 버스트백도 엄청 귀엽지? 짜잔! 진주 목걸이인데 요렇게 요 부분이 포인트야. 귀엽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샀어. 이 진주도 크기랑 모양이 다 하나하나 달라서 멋있는 것 같았는데 이 진주만 있으면 좀 그래도 심심했을 것 같거든? 근데 이렇게 울퉁불퉁한 골드가 달려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 멋있는 거야. 이거 되게 내가 매치스에서 산 진주 목걸이랑 비슷해. 오늘 가져왔는데. 아 그래? 좀 이따 볼게. 내가 워낙 이걸 잘 못 채우잖아. 근데 진짜 채우기가 쉬워. 이렇게 채우면 돼서. 맞아. 이런 게 되게 좋은 게 이렇게 이 끝을 앞으로 해도 되고 진주로만 그냥 깔끔하게 해도 되고 해서 좋은 거 같아. 지금 내가 목걸이를 하나 하고 있는데 난 이거 할 때는 다른 거는 잘 안 해. 앞으로 와도 멋있는 거 같고 한 요 정도쯤 돌려서 요렇게 많이 했었어요. 되게 화려하다 진주. 그치? 그리고 언니가 진주 되게 좋아하잖아. 맞아. 그래서 언니 생각이 났어. 이 브랜드에 되게 예쁜 게 많더라고. 엄청 멋있는 거 많죠? 골드한 게 좀 많은 거 같아. 요거. 요게 제가 산 거고 왜 출시 예정으로 돼 있지? 품절인가 보다. 가격이 진짜 저렴하다. 16만 원대거든? 그래서 진짜 한번 사볼 만한 거야.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예전에 촬영할 때 빼먹고 안 가져와가지고 따로 영상에서만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언니도 실제로는 못 봤을 텐데 사놓고 단 한 번도 안 했어. 왜?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언니한테 좀 조언을 구하려고. 이거 괜찮다. 아, 산 거를 한 번도 못 봤어. 괜찮을까? 근데 이게 원래 이런 약간 꼬물꼬물한 약간 빈티지한 골드야. 빈티지 골드야? 이게 너무 큰 거야. 어떻게 연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아 엄청 특이하지? 어. 아, 이쁘다고 해줘. 예쁜데? 아 그래? 너무 크지 않아? 그냥 왜 마르니에도 엄청 큰 꼭 목걸이 나오는 거 알아? 그런 것처럼 그냥 크게 멋있게 하는? 근데 왜 말을 쳐주는 거야? 약간 1등 맞아 금메달 같아. 금메달 따신 거. 약간 장난감 같아가지고. 근데 소리도 장난감 같아. 이 소리. 짤랑짤랑. 좀 용기가 안 났어. 근데 오늘부로 좀 용기를 얻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 아 지금도 잘 어울려? 그래 잘 하고 다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가벼워요. 초콜릿이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 롯데월드 가면은 말이 똥 싼 초콜릿 알지? 맞아. 끝입니다. 나도 근데 목걸이는 많이 없어. 지금 하고 있잖아. 이게 가장 최근에 산 목걸이예요. 디올이고 원래도 근데 진주 목걸이 되게 좋아하는데 또 이제 여름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땡기더라고. 디올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진주 목걸이를 한번 사봤어요. 이미 이 디올 레터링이 화려해서 얘 하나만 해도 좋고 잘 산 것 같아. 80만? 90만? 디올 목걸이 비싸요. 근데 제가 또 디올에서 되게 잘 끼는 목걸이가 있는데 얘도 한 100만 원 했던 것 같아. 99만 원? 나 이거 알아. 언니가 엄청 자주 하고 다녔잖아.
저 이거 진짜 완전 근데 뽕뽕 왔어. 정말 후회하지 않아. 짧아서 초코처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초코야. 근데 길이가 길게도 빠질 수가 있어서 목걸이처럼도 할 수 있고. 이게 되게 예쁜 게 이게 딱 목선에 따라서 좀 굴곡이 있어. 초코니까. 초코니까. 그래서 목에 딱 붙어서 너무 예뻐. 근데 얘도 살짝 무거워. 딱 봐도 무게감이 좀 있네. 이 빈티지 골드와 디올의 로고가 너무 멋있어서 잘하고 다니는 거예요. 디올 주얼리는 원래부터 좀 발에 있는 색깔이라 발에도 멋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둘씩 모으다 보면은 막 많아지지. 비싸. 근데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썼단 말이야? 약간 이런 썼단 말입니다. 근데 또 있어. 디올 목걸이. 아 이거 완전 클래식. 이거 완전 클래식. 근데 이거 매장에서 샀어? 응. 한번 제가 이 CD를 사러 갔었어요 매장에. 근데 없어. 그러면 운이 좋았나 보네. 그날 갔는데 매장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찾고 거의 베스트셀러니까. 이게 근데 가격대가 제일 괜찮아. 40만 원대. 40만 원대였어. 맞아. 이거는 그냥 뭐 여름에 티셔츠 할 때도 하고 니트에도 하고. 대신에 약간의 단점, 그러니까 나한테 단점은 길이가 좀 길어. 저는 좀 초코 스타일로 이렇게 짧게 매는 목걸이를 좀 좋아하거든요. 얘는 좀 길게 내려. 이 CD 로고가 고정돼 있다 이렇게 중간에? 안 움직여서 좋은 것 같아. 항상 로고가 딱 가운데 있으니까. 셀린. 이거 뭔지 알겠다. 얘도 잘하고 다니지. 이거 좀 긴 거 아니야? 응. 너무 영롱해. 로고가 있는 골드 목걸이입니다. 그냥 이 로고 때문에 샀어. 셀린느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새로운 셀린느는 사실 막 그렇게까지 워낙 올드 셀린느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내 마음이 약간 아니야 나는 그래도 올드 셀린느가 좋아 약간 이랬는데 이번 컬렉션 보고 약간 마음을 빼앗겼어. 마음을 빼앗겼어. 가방은 비싸니까 일단 목걸이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 얘는 브이넥에는 잘 안 하고 오히려 라운드 티 같은 데 더 많이 하고 있어. 얼마였어? 40만 원. 괜찮네. 셀린 주얼리는 보통 웨듬 모양이거나 좀 아는 사람만 아는 주얼리잖아. 근데 이렇게 로고가 대놓고 박혀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얼른 샀어. 이제 디자이너 주얼리인데 이거 드와떼라는 주얼리 브랜드예요. 여기는 이렇게 골드 블라우고 뒷면은 투명 하얀색으로 데이지. 양면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이런 하얀 컬러 들어간 참 찾기 되게 힘들잖아. 되게 골드랑 잘 어울리는데? 그래서 드와떼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아끼는 브랜드고 벌써 여기 반지 착용한 지 몇 년 된 것 같아. 지금 이 반지도 드와떼. 언젠가는 소개해드려야지 했는데 이렇게 오늘 소개하게 되네요. 이게 레이어드로 해도 엄청 예뻐. 이것도 좀 길이가 긴가? 응. 요즘 계절에 딱이겠다. 예쁘지? 10만 원대? 엄청 가격 괜찮다. 근데 또 양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목걸이 갖고 있는 거나 맨날 우리가 합리화하는 방법. 저번에 반지 할 때도 소개해드렸던 S씹. 이거 언니가 엄청 잘하고 다녔잖아. 얘도 엄청 잘하고. S 진주. 진주랑 골드는 진짜 완벽한 조합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샀어요. S씹 목걸이는 레이어하기가 너무 괜찮아요. 길어. 응. 길고 근데 또 짧게 하고 싶잖아. 그러면 짧은 구멍도 있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여분으로 구멍이 뚫려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맞아. 여기도 엄청 이쁜데? 뭔가 슈퍼맨 같은데? 응. S씹의 로고가 박혀있어. 얘랑 레이어드로 나온 목걸이. 하나는 짧게 길게 해서 두 개를 레이어드 해서 많이 했었어요. 이 목걸이는 S씹에서 진짜 유명한 목걸이인 것 같더라. 연예인분들도 엄청 많이 하고. 그치? 기본 로고가 박혀있는 딱 클래식한 모델이라 이 가운데 있는 로고로 반지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엄청 많아. 이 체인 엄청 예쁘다. 그치? 체인 중간중간에 골드 볼이 엄청 뜨끈하게 다 들어가 있어. 밋밋한 체인이 아니라서 너무 좋아. 마지막으로는 실버네? 응, 실버. 저는 실버 주얼리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실버 체인 목걸이는 약간 또 기본템이잖아. 얼마 전에 내가 샀던 마마카사르랑 되게 맞아. 느낌이 비슷하네. 얘는 S by S실이라고 그 S실에서 나오는 조금 저렴한 가격대의 라인이에요. 그래서 가격도 다 10만 원 이하? 제품도 많이 있어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버 반지 끼고 싶은 날 하면 딱이겠다. 아까 내가 말했던 진주 목걸이. 이거 한번 근데 보여드린 적 있어. 예전에 언젠가의 하울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 비슷하네? 진짜. 엄청 비슷해. 이것보다 약간 더 가늘어. 그리고 얘도 진주가 이렇게 울퉁불퉁 천연 진주처럼. 여기는 거의 똑같은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게 약간 미니 버전. 이 브랜드는 아니타 베리샤라는 브랜드인데 진주 목걸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진주 목걸이 구매하시려면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한 1-2년? 1년 반 전에 본 것 같은데 그때보다 좀 더 빛이 바란 것 같다? 맞아. 살짝 바랬어. 거기는 도금이어서 그런 것 같아. 이번에 새로 나온 목걸이 중에 진주인데 이렇게 색깔 들어간 진주? 봐봐. 와우. 너무 예쁘지? 이게 진주 자체에 약간 베이지 펄색이 들어간 거라서 너무 예쁜 거야. 247,000원. 괜찮은데? 그치? 근데 이게 계속 품절이야. 내가 계속 알람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알람이 안 나. 너무 사고 싶어. 진짜 예쁘다. 성공하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 목걸이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